지금 코딩 배우기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비싼 맥을 사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더사이에서 직접 만든 플레이그라운드북 콘텐츠입니다. 실행을 하면 네, 저렇게 저희 코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맥 없이 아이패드만으로 한번 인트로 앱대부에 있는 앱 개발 공부를 해볼 수 있다. Hi, Sweet. 이번 시간에는 앱 개발을 공부하고 싶은데 맥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코딩 배우기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플레이그라운드들을 풀어야 되나? 아니면 앱 개발로 가볼까? 근데 또 맥은 비싸죠. 엄청 비싸요. 이런 비싼 맥을 사서 내가 잘할수 있을까?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트로 앱 데브를 맥 없이 아이패드에서 공부하는 방법. 물론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는 여기 보면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최신의 스위프트 UI를 이용해서 앱 개발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앱 개발을 공부하는 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룰 거고요. 오늘 소개하는 건 코더사이에서 직접 만든 플레이그라운드북 콘텐츠입니다. 학생들도 애플 따따디씨 장학생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더사이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 플레이그라운드 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제가 이 URL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애플 공식 교재로 배우는 스위프트, 그렇죠. 인트로 앱 데브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학습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인프런에 있는 강좌로 연결이 됩니다. 저 아래쪽에 우리 유튜브 채널로 오는 구독하러 가기 버튼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자, 플레이그라운드 다운로드 받기를 누르면 바로 플레이그라운드 북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북에 보시면 코더사이 클래스를 구독하시겠습니까? 구독하셔야죠. 아, 생겼네요. 코더사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제 얼굴 바로 위에 있는, 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를 받기를 누르면 플레이그라운드 북 콘텐츠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 플레이그라운드 북 콘텐츠에 있는 내용은 아이패드에 있는 도서에 보시면 Intro to App Development with Swift라고 하는 애플의 공식 교재. 저 공식 교재에 보면 여러 콘텐츠들이 있고 우리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많은 내용들을 풀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 고빌드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플레이그라운드 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맥에서 실행을 하면서 연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이패드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패드에서 저 콘텐츠를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까 보신 인프런에 있는 강좌를 구독하시면서 그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 지금 인프런에 있는 비디오를 보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프런에 있는 강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인터폴레이션을 공부한다 라고 하면 비디오를 보고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파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북에 들어가서 캐릭터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그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을 수정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입력해 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트로 앱 대부에 있는 여러 콘텐츠들이 다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뭐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북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죠. 이렇게 앱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는 뒤쪽에 가면 저렇게 엑스코드에서만 할수 있는 그렇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UI를 구성하는 게막 나온다고요. 돌려보면 이렇게 컬러도 바꿔보고 그렇죠. 이미지도 하나 띄워볼 걸요, 아마. 이미지도 하나 띄워보고. 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북에서 파트 5를 한번 볼까요? 자, 파트 5에 보면 퍼스트 앱에서 체인지 컬러. 우리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저 체인지 컬러를 하려면 여기에서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UI 아마 이건 그 책을 보면 공부하셨을 건데 UI 컬러에 닷 이렇게 코드 컴플리션도 나와요. 블루 컬러라고 해서 실행을 해 보면 저렇게 컬러를 만들어서 뷰에다가 입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제 이미지를 쓰는 게 나옵니다. 이미지를 로딩할 때는
UI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amed라고 해서 문자열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기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넣어야 되냐?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로딩하지? 방법이 있죠.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저 코스 안내 이미지 코스 언더바 intro.png를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이름으로 코스 언더바 intro.png 실행을 하면 네, 저렇게 저희 코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긋났지만 저건 고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UI의 코딩을 할 수 있다.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다. 자, 이 다음 단계에서 인트로 앱 대부의 좀 어려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퀘스천 봇이라고 해서 약간 복잡한 UI를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엑스코드 프로젝트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는 장면이 나오고 저 코드 my question answer 이라고 하는 스트럭처에 respond to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응답을 받는 저 코드입니다. 저 코드도 우리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북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아까 저게 네 question bot 2 말고 1 이었어요 question bot 1의 brain of question bot. 네, 지금 제가 이거 입력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미리 다 입력을 좀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에 나오는 대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안에 펑션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약간 챗봇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도록 되어 있냐면 In the cookie jar. 뭐 쿠키통에 있지?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where로 시작하는 구문을 하면 to the north라고 하는 where are you 라고 하면 그렇죠 to the north라고 나오죠. 또는 제가 what으로 시작하는 의미의 what time is it 이라고 하면 ask me again tomorrow 내일 물어보래요. 네, 이런 식으로 UI를 구성하고 그 UI에다가 로직을 주는 부분을 단계별로 쪼개 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 북 안에다가 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맥 없이 아이패드만으로 한번 인트로 앱 대부에 있는 앱 개발 공부를 해볼 수 있다. 와, 네, 좋아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코더사이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한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앱 개발에 입문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인트로 앱 대부 플레이그라운드 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슈가 있다면 저 코더사이 라운지에 새 토픽을 만들면서 카테고리를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북 그쵸? 플레이그라운드 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안 돼요 라고 정확히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저 개발자 포럼은 제가 항상 확인하고 있는 커뮤니티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패드로도 앱 개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eep going, Swift High!